빰빰빰빰빰 보더니 아, 또 우리 친구들 또 원하더라. 또 좋아요 많이 달리고 이러다가 오, 또 올타코니 하고 이거 완전 새로운 데 맞지? 오, 진짜로? 계신 건데? 오, 오 커플, 커플. 오, 여기 너무 좋은데? 커튼 찍는 거 너무 좋은데? 가려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대색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즘에는 어? 핑크팅인가 걔가 유명한 거 몰라? 핫핑크인가 걔? 제가 왜 이 PC 만들었냐면 음식이 조금 남달라요. 일단 여기 메인 페이지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식사. 식사는 대충 느낌... 어? 차돌 김치 볶음밥 계란후라이 개맛있겠는데? 부대 볶음덮밥, 제주 돼지 간짜장 덮밥, 밤자탕 볶음밥, 뿌링 치킨, 어니언 치킨, 간장 치킨. 와, 맛있겠다, 야. 라면. 야, 스파게티 면이 PC방에 있는 거 좀 신기하긴 하다. 참치마요 불닭 간개치, 사천개치, 삼겹살 비빔면, 돈불면. 와, 이거 나한테 너무 좋은 곳인데? 열무이 뭐야? 열무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일단 첫 스타트는 너무 당연하게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부대찌개 라면을 먹을지 돈가스 불닭볶음면을 먹을지. 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되는데? 어떡해? 이것도 되게 좋다. 돈파게티. 어, 돈파게티? 아, 돈파게티 먹을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치즈 돈가스 선택. 아니, 여기 너무 신기해. 아니, 메뉴 고르는 판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치돈으로 했고요. 오케이, 담기. 김치 200원에 파네. 아,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대박인데? 그럼 미숫가루 먹어봐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좀 이따 스타벅스 먹어봐야겠다. 상무기는 뭐 먹을 거야? 상무기 것도 같이 할게. 나 그러면 레벨업 라면 먹어볼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니 여러분, 나 지금 진짜 신기해. 나 PC방 오면서 나 역대급이긴 해. 회원가입을 하려면 앱으로 회원가입을 써. 앱으로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을 했어요. 뭐 누르는 거 그냥 주문 완료됐대. 좀 신세계인데? 어쨌든 기대해볼게요. 이따 커튼 쳐져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지. 여러분,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한 비주얼과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비벼 먹어야 되네요. 뭐야? 뭐야, 이거? 계란인가 보다. 야, 싸다, 5,000원이면. 맛만 믿으십시오. 맛있다. 아, 일단 치즈 돈까스 먼저 먹을까? 치즈가 굳으면 안 되니까. 맛있어? 치즈 맛있지? 돈까스는 진짜 맛있다. 아, 나 이렇게 된 이상 새로운 거 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제가 아는 그 맛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긴 해.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라면. 원래 PC방에서는 라면으로 처음 스타트 해야 되잖아요. 돈가스랑. 존나 매니? 너무 맛있네. 야, 근데 잘 어울린다, 신규 돈가스랑.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이제 레벨업 PC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벨업 라면. 이거 근데 떡다리도 들어있고 만두랑 계란까지 들어있으면 혜자다. 그러니까. 가격 되게 좋은데? 신라면 아니야? 신라면 같은데? 건더기가 없어. 그러게, 신라면 건더기가 안 보이네. 근데 그 맛이 근데 되게 맵다. 그 분말을 따로 쓰시나 봐. 그러겠다, 건더기 없는 거 보니까. 상무이가 또 여기 있는 떡을 안 좋아하거든요. 다 내꺼 내꺼 내꺼. 떡 진짜 맛있는데? 그래? 적당하게 뿌린 떡떡. 아이덴티티는 이게 더 있다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바뀐 거 아시죠? 제가 원래 PC방 오면 무조건 오버워치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
근데 사실 집에서 하는 게임은 따로 있어요. 로스트 에크. PC방에서 로스트 아크를 안 한 이유는 일단 선물과 로스트 아크를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로스트 아크 PC방에서 하기에는 좀 오버워치여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나 스파게티 되게 좋아하거든. 나 스파게티 컵라면도 그냥 끓여먹는 라면도 맛있는 것 같아. 소스나 뭔가 이 굵기는 이런 게. PC방에서 스파게티 면 자주 안 팔거든. 여기는 제가 어떻게 추천받았냐면 저랑 같이 로스트 아크 하는 친구 중에 울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동생 친구가 여기 괜찮다고 추천해줘가지고 보니까 레벨업 PC방 체인점도 되게 많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매장마다 그 가격이? 돈가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잘 시켰다. 아 멋있겠지? 그니까 이게 또 떨어지면 안 되거든. 멈춰 안 돼. 멈추면 안 돼. 우리 지금 늦었어 사실. 부대 볶음덮밥 계란 후라이 어떤데요? 그거 먹을 거잖아. 응. 우리 친구들이 싫다 해도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저 부대 볶음덮밥에 계란 후라이 먹을 거예요. 레알 어니언 치킨 시킬까? 레알 뿌링 치킨 시킬까? 어니? 뿌링이나 어니언 둘 중에 하나면 어니언이다. 어니언?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1초 만에 결제하기. 끝났어. 저 밥이 오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 캐릭터를 소개해드리죠. 놀라지 마세요. 너무 예뻐서 환장할지도 모르니까. 짜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제가 하는 게임인데 말이죠. 이게 제 캐릭터예요. 짜잔! 너무 예뻐라. 너무 예쁜 나.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꾸몄고요. 안경도 썼고요. 귀여운 교복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요술봉 같은 건데요. 제가 이걸로 이제 뚜까뚜까 패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는 제 마을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이게 바로. 짠! 제가 이렇게 꾸몄어요. 어때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사냥했던 것들 사진도 이렇게 제가 꾸며놨고요. 저의 아이디는 보시다시피 빵순이신이입니다. 미숫가루. 저는 PC방을 무조건 미숫가루 시켜먹는데 제가 원래 자주 가던 PC방에 미숫가루가 사라졌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새로운 PC방 갈 때마다 미숫가루를 찾아보면 되게 없어. 요즘에 미숫가루 판매하는 데가 없어. 다 그런 얼박사, 아샤츄 이런 건 있는데 미숫가루는 없다? 찾았어. 나쁘지 않아. 내가 너무 원하는 맛은 아니지만 맛있는 맛이야. 와 되게 달달하게 맛있네. 살짝 물이랑 우유랑 적당하게 섞은 느낌이에요. 원래 저는 우유 미숫가루를 좋아하는데 우유 플러스 얼음을 같이 갈아서 그런가 물에 미숫가루 탄 그 맛도 나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달달한 음료로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미숫가루 같아. 생각해보면 원래 제가 단 음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숫가루는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적인 맛이 그런가? 너무 맛있어 그냥. 봐봐요, 제가 저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초복이 남. 어때요, 어때요? 고수 같죠? 요즘 이게 부대 덮밥. 일단 그냥 보기에는 뭔가 햄이 막 엄청 보이진 않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햄이 들어있네요. 이게 아마 그런 간편식품으로 돼 있는 걸 아마 덮어주시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치킨 비주얼이 여러분 대박이야. 아니 치킨이 대박인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일단 볶음밥 먼저 먹어볼까 봐. 덮밥. 뭐 느껴보지 않은 맛이. 뭐라고 좀 설명을 못하겠네? 부대찌개 맛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뭔 맛이지? 너무 특이한 내 맛이. 고춧가루랑 햄이랑 마늘 이렇게 막 간장 이렇게 볶다가 물을 넣어서 녹말가루를 풀어서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생소한 맛이야.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어려운 맛이야? 살짝 중국풍 느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달달하고. 근데 그것도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막 진짜 맛있다 같지도 않고 뭔가 특이한 맛이네. 뭔가 호불호 은근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햄은 많이 들어있긴 해. 버섯도 들어있다? 짱이야. 내가 봤을 때 만든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팩에 있는 맛 치고는 너무 생소한 맛이어서. 오히려 좀 일정하잖아요. 좀 간편 요리 식품이면 우리가 하는 그런 부대찌개 맛이 아예 아니고. 치킨 먹어봐야겠다. 아니 다 필요 없고 치킨 비주얼이 대박이야. 나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딱 진짜 우리가 아는 치킨집에서 파는 순살 약 어니언 치킨. 심지어 순살이에요 순살. 4,500원인데 심지어 떡도 들어있어. 그리고 엄청 커. 맛있지?
같이 들어있는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떡은 그냥 딱 떡이네. 근데 아까 그림에는 어니언이에서 양파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 양파는 안 올라가 있긴 해요. 소스 안에는 양파는 있는데 대신 떡이 있다. 응, 대신 떡이 있네. 아니 그걸 떠나서 치킨이 너무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다. 밖에서 한 6,000원 넘게 받을 것 같아. 완전 식당 같아. 이렇게 되는구나. 재고 관리가 될까요? 왜냐면 메뉴가 진짜 많은데 거의 나는 어느 정도냐면 PC방 김밥천국, 그냥 PC 있는 김밥천국 같을 정도로 메뉴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선호가 순대튀김 있어. 이게 은근 제 기대보다는 조금 충족을 못해줘가지고 좀 많이 아쉽단 말이죠. 그러면 열무, 저 열무 국수가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돈을 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거든. 아니면 진짜 별로구나. 그게 걱정이야. 안 되겠다. 열무 몸이 먹어야겠다. 돈코츠랑 열무 몸이 어때? 돈코츠? 간다. 아 나는 근데 뿌링팝콘 맛있을 것 같긴 하네. 아 근데 여기 결제가 너무 시스템이 편해서 그냥 막 시키기 좋다. 어? 김치는 좀 시켜먹는 거 어때? 내가 알아서 시킨다. 좀 마음대로 해. 빵순이신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귀엽게 지었을까요? 가끔 저 이렇게 게임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막 들어. 나 아신다고. 오.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같이 사냥해. 같이 막 나무도 캐고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열무 몰밀이 들지 않는답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어. 열무. 그래서 열무 몰밀 빼고 돈코츠 라면 먼저 먹어야죠. 아 슬프다. 열무 몰밀 시원한 몸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럴만한 게 이제 겨울이잖아. 여름 메뉴 뺄만해. 드셔보신 분 리뷰 좀. 일단 그럼 시원한 음식 하나 할까? 나 콜팥! 뿌링콜팥 먹고 싶어, 상무가. 뿌링콜팥 먹어. 여러분, 열무 대신 콜팥을 시켰는데 콜팥! 이게 원래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여긴 이렇게 주시네요. 뿌링소스 진짜 많이 뿌려주셨어. 이거 어떤 맛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딱 그 아는 맛이잖아요? 그리고 소세지. 소스 아주 많이 뿌려주셨고요. 그리고 단무지랑 김치 추가했어요. 소세지 맛있나 봐. 매워. 와! 너 매운 소스 시켰어? 응. 아 그래? 어쩐지. 지금 우리한테 필요했어. 아니? 너무 필요했어요. 와! 맛있는 것보다 매운 맛이 너무 강해. 갑자기 그런 거 진짜 맛있다. 일단 중간 점검 여기까지 먹어봤을 때 가격대 너무 좋다. 왔던 PC방들 중에 그래도 가격이 진짜 싼 것 같아요. 왜냐면 4시간 반에 5,000원이거든요 여기. 원래 5,000원 하면 서울 기준인데 거의 3시간에서 3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싼 편이야. 10,000원에 10시간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음식 가격이 딱 적당해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냥 딱. 왜냐면 아까 그 레벨업 PC방 라면에 만두 토핑, 떡사리, 계란 들어가는데 5,000원이면 그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김밥천국 같은 데만 가도 기본 라면 5,000원, 4,000원 이렇게 시작하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그치? 이 뭔가 피카츄 돈까스 같은 이 맛. 그리고 나 진짜 점점 PC방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게 PC방 너무 발전을 너무 많이 했어. 뒤에 커튼까지 있는 PC방도 이렇게 오는 것도 신기하고 4명 이상 온다 그러면 딱 룸으로 딱 안내해줘서 4명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할 수도 있고 PC방이 진짜 너무 업그레이드 잘 돼서 나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PC방을 한번 체험할 때 오는 걸 너무 추천드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터넷 겁나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속도? 이 속도 빠른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한번 응? 이 PC방 카페 즐겨보는 거지. 얼마나 재밌을까? 와 나 해외 PC방 한번 가보고 싶다 갑자기 이러니까.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다 외국어로 써있을 텐데. 나 근데 물론 게임은 할 수 있겠구나. 오버워치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그 사실 제가 이 PC방 알아볼 때 여기 매장엔 없는데 국밥이 팔아요. 국밥. 사실 그게 제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체인점이니까 여기 국밥 같이 팔겠지 했는데 매장마다 조금씩 메뉴가 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돼지국
국밥, 무슨 국밥 해가지고 순대국밥 해서 국밥류가 메인 메뉴에 있어서 제가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찾아서 온 것도 있는데 아따 어떻게 이 매장이 또 없냐 이게. 대신 여기 스타벅스 그거 있는 게 또 모르긴 했어. 아, 라면에 김치 먹는데 진짜 맛있겠다. 아니 돈코츠 라면 퀄리티 보세요. 삼겹살 미쳤어. 아니 삼겹살 덮밥 진짜 맛있겠다. 여기 삼겹살 구워주시네. 삼겹살 카레도 있다고 구워시켜봐. 와 장난 아닌데. 일단 삼겹살 먼저 먹어봐. 삼겹살 진짜 맛있다. 잠깐만요. 저 왕벌비행 해야 되거든요. 나 지금 14위. 나 내 소원이야 이거 1등 하는 거.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할까요? 아 제발 제발.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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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10등. 국물 먹어볼게요. 우와. 야 이거 맛있다. 어머 진짜 돈코츠 라면 같아. 살짝 매콤한 맛도 있는데 그 사골 맛도 나고. 청양고추 맛 나. 내 청양고추가 완전 다 살렸다. 삼겹살이랑 김치랑 해서. 그 왜 우리 예전에 삼겹살 그 맛집 있는 그 PC방으로 그 고기 전문점 했었던데 그때 그 삼겹살 퀄리티가 제일 좋았는데 여기 못지않게 여기 삼겹살 맛있어. 그냥 되게 딱 잘 구워진 삼겹살. 양파랑 고추랑 삼겹살. 그래서 요즘에는 다주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만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주 방송 보시면 저 나오니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와 국물 한번 먹어봐. 맛있네 시원하네. 김치랑 먹어야 돼. 김치 완전 묵은지야. 참 여러분 새로운 소식. 제가 오랜만에 해외 갑니다요. 어디일지는 그날 아세요. 올라가는 날 아세요.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예약한 것 같아. 고진 반년 넘었지 해외 안 간 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해외 일정을 잡아놨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10월 말일쯤에 아마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재밌는 거 많이 촬영해서 영상을 담아오려고 합니다. 기대돼요 저도. 아니 아까 저 돈코츠 라면 먹었을 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삼겹살이. 그래서 삼겹살 카레. 요 맛있어 보이죠? 삼겹살을 구워주시더라고 직접. 카레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그 밥을 조금 실패한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밥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했단 말이죠. 오뚜기 3분 카레 맛. 이거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다. 삼겹살 심지어 소금간 해주셨어. 짭조름해. 맛있다 카레. 역시 카레는 거를 수 없어. 맛있지? 아니 여기 삼겹살 구워주시는 게 너무 좋다. 삼겹살 굽는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잖아요. 향목이 만나면서 잘 맞는 것 중 하나가 게임인 것 같아요. 그치 인정이지. 왜냐면 게임을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이걸 좋아하지도 않은데 딱 좋아하는 게임 딱 잘 맞아가지고 PC방 데이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하여튼간 게임 좋아해서 좋아요 제가. 왜냐면 PC방 데이트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트를 즐기기. 솔직히 저는 콘텐츠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만 한 사람당 만 원이면 충분히 놀지 않나? 밥 하나에 5시간
내슘을 부를 수 있으니까. 솔직히 스타벅스 음료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스타벅스 메뉴가 따로 있단 말이죠. 아이스 카페 라떼 한다. 아니 다 어디 감? 상무이도 카레 좋아하는구나. 아, 하긴 우리 카레 아니면 하이라이스 좋아하잖아. 내가 나중에 PC방을 열잖아. 그럼 난 내 PC방에 하이라이스를 넣을 거야. 하지만 열지 않고 그냥 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예정. 꿈 속에서 만나요 우리. 그래서 저 그 게임 그 아까 보여드린 집 있죠. 거기 빵 공장이요. 빵 팔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빵 공장 만들었어. 진짜 그래서 우리 집 이름이 빵 공장. 잘 시켰지. 김치 너무 잘 시켰다. 남이 하려나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베라떼. 근데 이 포장지는 똑같다. 다른데? 아, 물론 내가 막 스타벅스 라떼를 매일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정말 그 똑같다 이런 것까지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두가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스타벅스 원두를 같이 이렇게 여기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 원두로다가 이제 내린 커피지 않을까. 근데 맛있다 그냥. 다 깔끔하고 다 괜찮네 여기. 미숫가루가 제일 맛있어. 나도 보면 입맛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저 나왔습니다요. 좋았어요. 아주 재밌었고 딱 그냥 잘 즐기다 온 것 같아요. 다음엔요 만화빵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만화빵. 왜냐면 만화빵이랑 PC방 가장 많이 가달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다음에 만화빵 오랜만에 가보려고 하는데 저 좀 만화빵 좀 중에서 성인 만화빵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토시로 갔을 때 그 뭔가 재미난 그런 구경할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좀 뭔가 여러분들이 저희 동네 이런 만화빵 있는데 음식 등등등 다 맛있어요 라든지 색다른 게 있다 이러시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제가 아주 기똥차게 가서 먹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